이어서 장진 감독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진입니다. 공연은 늘 했는데 오늘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고 사실 약간 부담도 되고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극장도 그렇고 뉴라는 곳이 처음 제작하는 대형 뮤지컬이라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더군다나 연말에 그 좋은 시기에 수많은 라이센스 작품과 결어서 창작도 이런 무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좋은 배우들도 함께 해주고 더 이상 뭐 핑계댈 거리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조금 서운한 작품 만들면 무조건 탓이니까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마카오 바깥에요? 자고 있죠 지금? 저도 데뷔자예요. 긴장됐다 좀.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꽁꽁 참았고 밀었고 이번에 하는 첫 뮤지컬은 저한테는 남다른 각오와 집중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광석의 음악이 풍미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느꼈었던 고민, 낭만, 사랑 이런 게 녹여있는데 저는 많은 관객분들이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만큼 뮤지컬 디셈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 우리 배우분들께서도 오늘 마음이 많이 설레이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박건영 씨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예 배역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씨 마이크 잡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뮤지컬 디셈버에서 지웅 역할을 맡은 박건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뮤지컬 디셈버에서 저 또한 지훈 역을 맡게 된 네, 로맨티스트 김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기억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통상 그거를 추억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련한 설레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 작품에 나오는 그는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세상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가슴 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포근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똑같이 생긴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마음속에 꿈꾸 숨겨놨던 비밀스러운 감정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여기는 이미 사라진 사람들을 추억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러 오는 곳 추모 공원입니다.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고요. 늦은 가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하나의 이유들이 있었겠지. 살아야 했던 그리고 이렇게 가버린 이유들. 가끔 이런 곳에 와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의문이 들어. 아이고
여기 내 또래도 있구만. 작년에 마셨네. 엄청나게. 어이구, 이분은 처음 술을 드셨구만. 아흔이 넘어서 가셨으니. 나나 지옥이나 우리 나이쯤 되면 하나 둘씩 보낸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요. 아가씨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생각나. 먼저 가신 양반들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니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랬을 텐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지우기를 이해해줘요. 왜? 어떻게 죽은 거죠? 사고였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사고였을까? 많이 닮았죠?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 네, 오늘 깜짝 공연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이 디셈버의 맛배기를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본 공연 때는 훨씬 더 멋진 모습, 훨씬 더 좋은 연기, 훨씬 더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십니다. 마지막 단체 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장진 감독님 포함해서 멋지게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리를 모여주실까요? 네, 우리 취재진분들이 자리 사진 찍으시기 편하게, 예, 가운데를 향해서 조금 모여주시고요. 자, 역시나 시선은 오른쪽, 중앙, 왼쪽이고요. 제가 디셈버 외치면 여러분들 화이팅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우리 취재진분들을 향해서 제가 디셈버 외치면 화이팅 외쳐주시죠. 자, 디셈버 화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